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름다운 단일화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아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가 쿨하게 다 양보했다, 김종인과 오세훈의 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렇게 톱뉴스가 막 나오고 속보가 막 터져서 와, 이게 뭐 드디어 이제 잘 되는구나, 유선 여론조사 수용하고. 원래 이제 그 안철수는 무선으로만 고집했었잖아요. 왜냐면 유선은 이제 그 노인네들이 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들이 많다, 이렇게 불리하다 생각해서. 요즘 또 누가 핸드폰으로 다 하지? 유선 집에 전화로 받는 사람 누가 있냐? 이래서 그랬는데 그거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김종인의 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유세차 가동 전에 단일화하자. 이래서 이제 얼뜻 생각에 와, 안철수 야, 뭔가 큰 한 수를 던진 것 같다. 멋지다. 이게 있어요. 영원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안철수를 그동안에 이제 비판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거는 최선은 어차피 없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마음에 듭니까? 안철수가 마음에 듭니까? 두 쪽 다 뭐 헌 지금까지 짓을 보면 우리가 끌어안을 수 없는 세력들이죠. 그러나 절체절명 주사파 정권 폭정을 막으려면 오세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차도살이 남의 칼을 빌려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일화 어떻게든지 돼서 이겨줘라.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심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단일화 가지고 문안 가지고 그냥 서로 지질하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단일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로 단일화 그거 하다가 안철수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게 원래요. 던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노무현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뽕평에도 했는데 그럼 안철수가 이야 자신감이 있구나. 그래도 오세훈보다는 쿨하네.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단일화 이 여론조사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또 간파했나요? 야 난 진짜 그걸 또 간파했나?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또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후 되니까 보도가 쏟아지는데 안철수가 단일화 모든 조건 수용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오세훈이 또 주장하네. 오세훈이 나온 거예요 또? 안철수가 모든 거 수용했다는 거는 그건 아니다. 실무 얘기는 또 다르다. 이러면서 딴질 걸고 나왔어요 또. 이게 또 한 시간 차이로 이렇게 되는데 참 진짜 지글징글들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제가 총평을 하면은요. 이제 요런 배경은 이제 요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11시 11분, 11시에 기사가 나온 건데 요게 이제 그 중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안철수가 통크게 양보한 거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오세훈이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얘기가 다른데 안철수 통크게 양보 아니야? 요 사이에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나왔어요. 아, 11시 11분에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됐냐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게 50%고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36%. 그럼 압도적으로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그럼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한 시간 사이에 말이 달라진 거, 오세훈이 뒤집은 거, 그 사이에 여론조사 이게 나오네. 아이고 이거 무조건 당선되는데? 근데 안철수가 지금 유리해지네? 쿨하게 던졌으니까 동정심에 아 멋지다 이런 여론이 쏠리네? 이거 흠집내기에 들어간 거야. 뭐야? 이거 왜들 그럽니까? 안철수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종인과 오세훈 안을 수용하겠다, 단일화 방식. 아, 그렇게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실무진에서, 뭐 실무진의 말이 다르대. 그러면 실무협상단, 뭐 하는 겁니까, 실무협상단이? 아, 오야붕 둘이서, 오야붕 하나가 쿨하게 양보했고, 하나가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또 딴지를 걸어요, 실무협상단.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오세훈은 또, 이 말이 다르다! 안철수 쿨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나? 에이씨, 진짜 욕 나오네, 이거. 왜들 이럽니까? 예,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총평을 해보면, 야, 이제 어떻게 또,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또 뭐가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막 달라지니까 지금 막 급했습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은 안철수는 양보했다는 이미지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던졌으니까. 김종인, 오세훈 단일화 방식 수용하겠다는 거. 근데 그걸 실무진에서 어떻게 말이 조금씩 달랐건, 어쨌건, 오세훈이 또 딴지 거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하면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정상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면 안철수가 유리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쪽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쪽은 안철수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오세훈이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어요. 왜 이런
이런 불안감을 갖게 합니까? 왜 이런 불안감 갖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입도 뻥긋 안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약에 입을 뻥긋했으면 두려워서라도 여론조사 조작 못합니다. 두려워서라도. 두려워서 부정선거 계획 못해요. 이번에 지난번엔 했어도 야 이거 또 하다간 큰일 나겠다. 근데 입 뻥긋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여론조사 저쪽에 안철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할까? 오세훈 유리하다고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에서요. 그런 쪽으로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이제 두고 봐야 하는데요. 저의 이제 그 뭔가 불안한 예측이라고 그럴까요? 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여기에서 야 나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멋진 말을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가끔가다가 이 천철살이는 죽입니다. 아 이건 내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좀 아 형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입장 다시 말해서 대권 지도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좀 갸우뚱합니다. 에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한 얘기는 아 역시 이거는 아유 이봉규가 한 수 배웁니다. 아 좋았어. 이건 일단 칭찬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안철수에게서 명장 한신의 향기가 난다. 아. 가끔 가다 한수하거든. 요거는 나는 100%, 120% 동의합니다. 명장 한신에 대해서 이제 삼국지 많이 읽고 이제 손자병법 이런 거에 좀 능통한 분은 잘 아시겠지만 유방을 도와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는데 그 명장이에요. 한신 장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디 지방을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동네 지방 건달들에서 깡패들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야, 네가 뭐 명장이야? 네가 뭐야? 어떻게 한번 나오고 뜰 어떻게 여기서 한번 붙어볼까? 이제 막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자신 없으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 그러면 그냥 싸움 안 하고 없던 걸로 칠게. 그러니까 명장 한신이 거기서 그놈을 단칼에 베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랭이 밑으로 기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이거하고 싸운다는 자체가 이거는 내가 쪽팔린다고 보고 결국은 나중에 너는 이제 나한테 죽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치욕을 무릅쓰고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아니 우리 대장이 이거 이럴 수 있냐 이거 그럼 난리 났죠. 부하들은 그래도 그냥 아 그 부하들 멸시 이런 거 받아가면서 탁 가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천하통일 하잖아요. 한신 장군이 그 동네 폭력배 그거 어떻게 됐을까 겠습니까? 그거 뭐 상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걔는 그냥 갔지. 그냥 이거지 뭐. 천하통일 한 다음에 천하통일 하기 전에 좁스러운 싸움에 휘말리거나 그러면 천하통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 깡패들하고 싸워가지고 대업 천하통일을 가는데 이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가랭이 밑을 기어가면 수모를 참아도 내가 나중에 이 대업 천하통일을 간다. 그리고 천하통일을 해요. 천하통일을 하지만 너무 한신장군의 업적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얼마나 리더십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한신이 그렇게 잘 싸워줘서 천하통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권력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유방이 또 한신을 또 치죠. 모반죄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야 반란죄 이런 걸로 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더 커지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사자성어 나온 게 토사구팽이에요. 사냥개가 사냥 끝나면 뭐 삶아먹는다. 그게 이제 토사구팽인데 그런 한신 장군의 예를 들면서 예가 아니라 그 명장 한신의 향기가 난다. 이런 말로 홍준표 전 대표가 야 이건 구라는 아 좋아 좋아 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우파. 아, 존경합니다. 아유 평론가의 선배님. 아 중성. 아 예. 지도자로는 제가 고개 갸우뚱껴 뭐 그건 중성 못하고 정확히 이대로예요. 홍준표 대표 일단 안철수가 점수는 땄습니다. 저는 안철수 비판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등소평에 흑묘백묘론이 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잡는 게 임자다. 지금은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저 대깨문 잡는 거 그다음에 다음 대권에서 부정선거 못하게 서울시장을 저쪽 더불어민주당에 주면 안 되거든요. 절체절명이에요. 그래서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예, 그러나 지금 이 싸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철수가 유리한 국면. 예, 이쪽엔 안철수의 그 스케일을 오세훈보다는 좀 컸다. 약간 등치는 작지만 오세훈보다 약간 남자다운 많이 컸네. 안철수 그동안의 행보하고는 다르네.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내공이 조금 성장했네. 두 번 쳐줄게 박수. 그러나 이거 제가 타다다다다다 하고 열광을 할 박수를 쳐주려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아, 내가 몇 번 얘기해. 이번 부정선거 만약에 하는 날에는 안철수의 목숨을 걸고 살을 걸고 아주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서 싸우겠다. 한 편에도 건드리면 그날로 재산날인 줄 알아라. 이거 선포하고 선거운동 시작하려니까. 그럼 그때 가서 팍팍팍 박수 쳐줄게. 그러나 오늘 멋지게 양보한 거 두 번 쳐줄게 다시.
두고 보시죠.